여기가 몽해알이라는 마을이야. 몽해알. 몽해알. 이름은 알고 가야지. 와이너리 가는 길에 너무 피곤해서 작은 마을 주차장에서 자고. 인터넷이 안 돼서 뭘 찾아볼 수가 없어. 스페인 유심 20기가가 EU 국가에서 로밍이 된다고 그랬잖아. 네. 아직 안 잡혀. 너무 작은 마을이라서 그런가? 해결됐어요? 내가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네. 스페인에서 산 오렌지 유심이 해외 로밍이 안 될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꽤 많은데? 프랑스에서 유심 다시 사야겠는데? 맥도날드 와가지고 무료 와이파이 쓰면서 커피 한잔 비싸게 먹고 찾아봤는데 결론은 그래. 지도야 뭐 구글 무료 지도 다운받으면 볼 수 있는데 네. 뭐 딴 것도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찾아봤는데 이 근처에는 유심을 편하게 주차해 놓고 살 데가 안 보이네?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원래 가기로 했던 와이너리 가서 원래 일정대로 소화하고 네. 그리고 리옹까지 인터넷 없이 살기. 결론 인터넷 없이 살기? 그것 때문에 또 뭐 유심 사러 저기 뭐 카르카손 시내 가가지고 뭐하고 뭐하고 안 돼. 나 이제 막 찾아다니고 막 알고 서비스에서 찾아다니고 부르지 않아. 같이 가자. 알겠습니다. 잠깐만. 네? 다운로드 다 됐나? 지도는 다운로드 받으면 되거든? 아 이거 진짜 씨. 우리나라 같았으면 통신사 전화해서 뭐라고 하든지. 전화도 안 돼. 왜냐면 네트워크가 안 잡히니까 여기 프랑스 지역에 이동통신사를 잡아야지 뭘 전화하든지 말든지. 다운로드 더 받아야 돼?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네. 받았어 지도. 무료 와이파이 맥도날드. 좌회전입니다. 50m 앞에서 회전교차로에서 첫 번째 출구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세요. 도착. 야, 나 진짜 와인 잘 모르는데 3편이 타고 결혼식 때 제공됐던 와인을 만든 와이너리. 잠겼어. 잠겼어? 거기도 아니야? 아까 뭐 빵 들고 나오시던데 어떤 분이? 뭐 적혀 있어. 적혀 있지만 우리는 까막눈이라는 거. 인터넷도 안 돼서 번역기도 안 돼. 전화를 할까? 전화도 안 돼. 그럴까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와이너리.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7시까지 한다는 얘긴데 오늘 주말도 아니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 그냥 병이네. 저쪽으로 넘어가서 와인을 담아서 라벨도 붙이고 코르크도 맞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수입돼서 우리 입으로. 그렇군요. 그 와인 이름이 뭐죠? 아니 내가 그냥 지도에다가 저장을 해놨는데 이 위치를. 그것이 끝. 나도 이름 몰라. 여보,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어. 저기 건물 근처에 가니까 와이파이가 돼. 대박. 나 저기 가 있을게. 내가 지금 우리 결혼식 때 마셨던 와인, 제공됐던 와인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아까 그분이 여기 관리인인데 퇴근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우리한테 의미 있는 와인을 만드는 곳이니까 네. 여기 하루 있다가 내일 아침에 사람 오면은 구경하고 가도 되고. 네. 찾았어요? 로스탈까즈 에스티발. 네. 그거래. 여기서 만든 거야. 대충 도매가가 3-4만원 선이라고 써있네. 그 호텔에선 병당 8만원. 이게 여기서 얼마인지 물어보자. 로스탈까즈 에스티발.
도맨드 로스탈에서 생산한 로스탈까지 에스티발. 한 시간 됐어. 가야겠다. 내일 다시 와보는 걸로. 그래요.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어.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와이파이 되는 데서 해석을 했어. 와, 이런 바보 같은. 6월부터 10월까지밖에 안 한대. 비수기나 토요일, 일요일은 전화로 예약을 해라. 뭐 이런 얘기 같아. 난감하네. 그리고 또 하나. 이 동네 지명. 라디비니에르 뭐 이런 데래. 저기 가면 읍내거든? 마치 우리 곡성에서 읍내 가듯이. 읍내 가서 돌아보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내일 그냥 와볼지. 분명히 관리인이 있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도 뭐하고. 누구한테 전화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일단 읍내 가서 라 니비니에르 읍내를 좀 보고 라 니비니에르를 우리 가슴속에 담아갑시다. 여기 와서 잘지 뭐 라 니비니에르 읍내에서 잘지. 자, 저 마을 이름 뭐라고요? 난 왜 왔어? 당신 해봐. 라 니비니에르. 우리하고 어거지로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참. 어? 그래도 생판 모르는, 뭐 그냥 물론 생판 모르는 곳이지만 어거지로 연관을 시켜가지고 라 니비니에르는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왔다. 어, 의미가 네. 있어서 왔다. 그게 재밌잖아. 그러니까 어. 이런데요. 뭐 그냥 그래. 정말 시골이네. 식당이 딱 두 개 있더라고. 한번 거기까지 가볼게. 거기가 읍내겠지 뭐. 정말 사람이 안 보인다. 뭐 여기가 읍내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 집들밖에 없는데? 뭘 부탁을 누구한테 전화해달라고 하기도. 사람이 보여야지. 젊은이라도 보여야지 뭐 부탁을 좀 하든지. 그 식당으로 가보자. 여긴데? 뭐 사람 있네? 어? 있어. 오. 젊은이는 아니지만 내 또래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우리 여기 주차해놓고 한번 가볼까요? 우리 동네 밥집 일단 그냥 한번 가봅시다. 네. 정은 어디서 울리는 거야? 이런데. 우와, 여보, 성공! 해주신대. 안 받아? 우리 여기서 밥 먹자. 이 형 옆에서 뭘 먹으면서 부탁할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리자. 삼평이를 이리로. Like visit wine, wine. Yes, yes. It's possible. I phone my friend for open for me. Very spoken, but only that winery is very important to us. Yes, okay. Yeah, because when understand. Tomorrow, just we will go there. Yes, tomorrow is open. Asparagus. Frank's asparagus. Wow, 되게 굵다. Asparagus. 아스페아를 경치 좋은데로 가서 자라고 하는데 어딘지 물어볼까? 아니면 그냥 와이너리 앞으로 갈까? 와이너리 앞으로. Go with me? Go with me. With you? 뭐지? 아니 근데 이 동네가 와이너리로 유명한 데네. 많이 온대 여행객이. 6월에서 10월에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 자꾸 전화해서 문 열어달라는 것 같은데. 괜찮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분 여기서 유명인사인가 봐. 다 인사해. 인사해. 이 형 여기 동네 유명한 형이었어. 어, 고양이다. 와, 프랑스 고양이처럼 생겼어. 여보 이거 와, 따라가야 돼. 무슨 상황인지 잘 몰라.
No, please, please. No. No, just tomorrow. 그게 아닌데. 어디 저기 정감 있는 작은 마을 동네 가면은 막 좀 괜찮아. 이거 먹어요. 들어와 막 이런 거 그런 거 같아. 문 닫았는데 문 열어봐. 어? 저걸 우리한테 주는 건 아닐 거야. 나 저기서 밥 먹을 수 있는데 빠이 하네. 어쨌든 전화를 시도해 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다 했어요. 가자. 가서 꽃 냄새 맡으면서 좀 쉬고 내일 사람 오면은 얘기하면 되지 뭐. 그냥 농로를 가봐야지. 자,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여긴 어디? 라 리비니에. 못할 줄 알아. 라 리비니에 포도밭 구경 중. 여보, 우리 프랑스 남부에 와이너리로 유명한 동네도 와봤어. 라 리비니에 우리가 왔다. 잠깐만 내려보자. 차가 온 빼줘야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포도밭. 죄다 포도밭. 포도밭. 오. 포도밭과 아내. 막 좋아 되는 거야? 이게 포도네? 이런 애기 포도가 어른이 된다. 야. 여기까지 왔어? 우리에겐 춤이지만 보는 이에겐 몸부림. 저기 와이너리에 방문을 못하더라도 우리한테는 뜻깊다. 만족해. 아주 좋아요. 여보, 오늘의 집 완벽한데? 여기는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겠지요? 네. 우리는 여기에 방문 목적이 있으니까. 와, 좋다. 3평이 타고 오니까 아주 좋아. 라 리비리. 아, 또 혀가 고. 라 리비니에르. 해서 로스탈 와인 회사 앞에서 안도라에서 대략 1.3유로 그렇게 산 와인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기록할 거. 말라가에서 산 태국 어묵. 대박. 진짜 맛있다. 물론 한국 어묵도 맛있지만 가끔 태국 어묵도 찾아 먹고 싶다. 짠. 짠. 와, 어떻게 이렇게 통통해. 씹을 때 탱 소리가 나. 생활감. 집 떠난 지 9개월째. 10개월째. 짠. 난 근데 여기 와서 너무 좋아. 나도 좋아. 우린 내일이면 와이너리도 와본 사람이 되는 거야. 여기 문어야, 오징어? 오뎅이. 뭐야? 쭈꾸미? 쭈꾸미 차리네. 진짜 쭈꾸미 닮았다. 그지? 오빠, 어? 우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어, 밥 다 됐다. 밥이 됐습니다. 와, 이 생활감. 이거 근데 잘 샀어. 2000W까지 올리면 거의 중국집 화로 수준이야. 나 너무 좋아. 오늘은 태국산 쭈꾸미 모양 오뎅으로 마무리. 사람 온 것 같아. 사무실 문 열렸어. 나 갔다 올게. 물어봐야 되니까 촬영을 하면 좀 그렇고. 열렸습니다. 열어주셨어. 엄청나게 밝게 웃으시면서. 물론이지. 열어줄 수 있지. 흔쾌히 열어주시네.
한 시간 있다 간다 그랬어. 오빠 여기요. Hello. Yeah, can I take video? Yeah, sure. No worries. 와이너리 한번 가보자. 뭐 탱크하고 뭐 이런 것들. 내가 봤을 때 우리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 Okay? Yes. Let's go. Let's go. My dog is not with me. 걔는 저기 혼자 있네. 신나니까. 날씨 좋아. 아 이런 거야? 와 우리가 마신 와인이 여기서 왔어. That's the winery where we make the wine. Yeah, yeah. So we've got big tanks. Next week we'll bottle up. We'll make the wine in the bottle. So we are preparing the wine for the bottling. Yes, yes. Why it's a different color, red one and the gray one? That's the gray one. Are concrete tanks. 아 concrete. With epoxy line in it. 콘크리트로도 이렇게 있어? 아, 그냥 콘크리트. So it's very good for the vinification, for fermenting. I'm sorry, I don't know the vinification. Vinification, that's the... 아, 야, 잘 모르지만. 자, 아, 아. And red one? This one is metal, not metal. It doesn't matter, doesn't matter. And that's stainless steel. That's good for storage and fermentation as well. 여보, 찾아봐. Fermentation? That's funny. Usually translate with Russian. 아하. 발효. 아, 발효. 아, 그치. Okay, yes, yes, yes. Good. So, no Korean before? Never. Never? I think you're the first. First time. We are the first. Exactly. Okay.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가자. 다 오크통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Mainly stainless steel or concrete. 아, 야. 그런 거군. 갑시다, 여보. 도맨드 로스탈. 도맨드 로스탈. 이런 거였어. 우리가 상상한 것. Yeah. Then you have the barrel roof. Yeah. 다 이제 여기다 보관을 하고 숙성을 시키는 것 같아. So we have about 300 barrels. This property is part of the Cass family group. And they own 3 chateaux in Médoc, in Bordeaux area, including Château Lingebage, a Grand Cru classic. So they're quite famous. Yes, yes. 여보, 그거 봐봐. 우리 마셨던 술. Yeah, this device. Mm-hmm. Cheap one, right? Yeah, yeah. But it's good quality. How much is it in France? In France, 12 euros. 아, 12 euro, 여기서는. Yeah, that's this one. This one? 어떤 게? Which one? This one. 아, 아 이거야? Yeah. But the ears is different. Yeah, it's normal. It's normal? Can I find this ear? No? 14? No, it's no, all gone. No. No, it's all gone. 아, 다 팔렸대. 어쨌든 이거야, 여보. 여보, 이거야. 도맨 드 로스탈 에스티발스. 오케이, let's go. Tasting. Tasting. 와라. 오늘도 술을 마시는군. So we have a white. It's this one. The rosé. And two reds. 아, 이걸 다 먹어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개? 로제, 화이트, 레드, 레드. 테이스팅 하시는 게 남다르죠? Voila. Voila. What's that voila? Here you go. Voila. Voila. Move your glass like that. It's just for the aromas to lift. And you can smell a bit better after. And then you put the wine in your mouth. I love white wine. Oh, good. You love every alcohol. I didn't say anything. 이거 스윗하지 않은데 다시 좋다고? 어, 나 근데 괜찮은데. 진짜? 원샷. 이거라. 난 약간 시큼해. 근데 되게 고급진 맛이야.
second one. The rosé. How can I say cheers in French? San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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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good health. Ah. Of course, wine gives you a good health. Good health with alcohol. Of course. San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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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신가요? 디스 원 여보 이거래 결혼식 때 마셨던 거 And I went to a show in Ireland and it was this couple like you came and said that was our wine for the wedding remember I said oh well I'm the winemaker and the lady was so emotional yeah. she was crying you said oh it's amazing I'm the winemaker 울어 cry no 이런 맛이었어 맛있네 원샷 아니야 빨리 먹어야 돼 저분 점심 식사하러 가야 돼 This is lunch time It's lunch time but I'm here I'm having lunch here so 아, I've got time Okay okay very kind very beautiful very nice everything good You manage this winery? Just this winery. He is the boss of this group. Yes. Ah. Ah, mon chien. 저기. Ah. Gaudi? Gaudi? You know, like the, in Barcelona? Yeah. I know. La Sagrada Familia? 이 강아지가 그 성당을 만들었어. Gaudi? So that's the top quality of the ranch? Ah. Oh. 이거는 Domaine de l'Hostal Grand Vin. Grand Vin. Grand Vin. Grand Vin. Grand Vin. 오빠 냄새가 굉장히 특별해. 그래? 우리가 이제 와인도 알게 된 거야? 그러네. So it's really rich. 야 이거 진짜. Nice structure. Soft tannins. 야 꽃등심이 필요하다. 그렇지. 자, 마무리 합시다. 좋았지, 여보? 네. 짠. 가자. 샀어.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Thank you. Okay. Depends on the property and the rest. 빨리 가. Thank you. Bye bye. Bye. You can stay. Not broken. Yeah. I cannot drive. Not a problem. Yes.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딸이 한국을 좋아한다니까 신나면 딸 주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요. 시음료 대신. 그래. 액션. 저분 딸이 한국 좋아한다니까 이거 엄마 드리고 오고. 아주 연출을 한 대로 잘 연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갔다 와 그냥 나 있을게. 우리는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아를이라는 고어가 사랑했던 곳이 일단 가보자 아를 거기도 리뷰에 도둑 맞았다는 사람도 이렇게 많거든요.